너만을 느끼며 달콤한 내 사랑을 전할 거야. 한 밤에서 요즘 아주 잘 나가는 배우를 만났습니다. 유현석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요즘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. 그럼 유현석 씨의 어떤 매력 때문에 받으시는 것 같아요? 아무래도 일단 뭐 칠봉이 때 어떤 그런 다정다감함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. 또 저를 이제 칠봉이를 통해서 아셨지만 이제 제가 전에 했던 작품들을 계속 보시면서 네. 제가 다양한 캐릭터들을 보여줬던 배우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좀 관심 있게 봐주시지 않나 네. 네, 생각해요. 나쁜 역할도 조금 해보셨고 로맨틱한 것도 좀 해보셨으니까 네.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. 글쎄요, 뭐 어떤 한 캐릭터를 뭐 하나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네. 사실 그런 것도 정해놓지 않을까 생각해요. 왜냐면은 아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면은 네. 또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. 저라는 배우의 장점은 그래도 매 작품마다 조금씩이라도 다른 모습들을 계속 변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네.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네. 어떻게든 전에 했던 캐릭터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까 계속적으로 그런 쪽에 좀 중점을 해서 네.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일도 너무 많으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해소법이 어떤 거를 많이 하시는지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소소하게 이제 취미들이 많다 보니까요. 취미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네네네. 그런 것들로 조금씩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. 뭐 화초 가꾸는 것도 있고 네. 또 뭐 가구 만드는 것도 있고 네, 뭐 악기 다루는 것도 있고 네. 그런 것들로 하면서 뭐 굳이 뭐 밖에 안 돌아다니더라도 네. 그런 식으로 조금씩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집에 화분을 하나 놓기 시작했는데 네? 이게 무럭무럭 자라고 이런 게 반려식물이라고 느껴지는 네, 거예요. 네.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뭐 잘 잤니? 이러면서 이렇게 화초에 네, 물을 뿌려주면 애가 네. 좀 있다가 이렇게 막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막 이파리를 쫙 펴요. 맞아요. 그러면 또 뿌듯하고. 가구 만들면 어떻게 하세요?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. 뭐 네. 하나 자그마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좋아하고 네. 그래서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연극 작업하면서 네. 세트 만들고 이러면 좀 배웠어요. 뭐 요즘 또 DIY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죠. 준비도 잘 돼 있고 네. 그래가지고 뭐 사포질도 하고 네. 칠도 다 하고 네. 하고 해가지고 네. 딱 만들어 놓고 그걸 네. 사용을 하면은 네. 너무 뿌듯하죠. 집에 가구 있으세요? 만든 거 혹시? 침대 빼곤 다 만들었어요. 뭐 뭐요? 아일랜드 식탁. 네. 뭐 책장. 우와. 뭐 그다음에 TV 선반. 네. 뭐 서랍, 책상. 아니 근데 여기까지가 취미인데 특기가 노래도 잘 부르시나요? 잘 부르세요? 아 그건 특기라기보다 네. 그냥 노래도 뭐 부르는 거 좋아해서 네. 그냥 부르는 건데 요즘 뭐 이렇게 좀 드라마 하면서도 OST를 하게 됐고 네. 네. 예능 하면서도 이렇게 부르게 되고 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저희 조금만 좀 들려주세요. 너만을 느끼며 달콤한 내 사랑을 전할 거야.